아이고 이건 뭐 오늘 연습을 안 해서 제대로 맞을려나 모르겠다. 참 그 성수 그룹 와이프 있잖아. 그냥 프로야. 쳤다 하면 장타네. 조그만 여자가. 아 참. 같이 나오기로 했어요? 아 그럼 다들 부부 동반이지. 나만 이게 뭐야? 아유 난 오늘 그 새까만 그 박이사랑 커플이야. 아유 그 좀 배워두라니까. 재미 없어요. 코딱지만한 공, 코딱지만한 통 안에 집어넣는 거. 참, 골프를 이렇게 모르네. 골프는 아트예요. 인간과 도구가 어우러져서 그 푸른 초원에서 하나 되는 어 예술 행위지.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. 좀 배워. 자, 회장님 채 다 실었습니다. 어 그래. 갔다 올게. 네. 아, 너 오늘 몇 차나 칠려나? 어, 복희야. 나랑 점심 할래? 그래. 그만 속 끓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야. 어? 언제 왔어? 지금 막 현장 나갔다 와. 아니, 어쩌지? 오늘은 내가 좀 바쁜데. 잠깐이면 돼. 앉아. 아니 뭐 할 말 있어? 어.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. 뭐? 아니 뭔데? 너 이거 뭐야? 어 왜? 야 방금 사람 찾는 데서 연락 왔는데 세상에 장서준 그 여자랑 보통 사이 아니더라? 보통 사이 아니면? 걔네들 통영에서 방 한 개 잡았대. 뭐라고? 한 방에서 둘이 손만 잡고 잤겠냐? 대충 그림 그려지지. 그 여자 찾았어? 아니 근데 곧 찾을 것 같대. 빨리 찾아. 얘 목소리 좀 봐. 완전 쫄았어. 심부름센터에서 방 한 개 잡았단 소리는 안 했잖아. 어, 준아이 얄미워서 속 좀 긁어놓으려고 거짓말 한 거야. 하늘이 또 이렇게 얘한테 당한 걸 복수할 기회를 주네. 누굴 빨리 찾아? 어? 내 친구 수아 알지? 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나 봐. 근데 바람난 상대 여자 찾는 중. 왜? 떼내려고. 내 친구 절대로 그 남자 딴 여자한테 못 뺏기거든. 왜 웃어? 별로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서. 딴 여자한테 가서 이미 마음 뜬 남자 잡아서 뭐해. 그리고 그 여자한테 떨어져 달란다면 그 여자가 떨어지겠어? 오히려 둘이 더 붙어 다닐걸? 내 생각엔 그냥 깔끔하게 빠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 참, 휴대폰으로 뭐 보여주려던 거 아니었어? 아니야, 갑자기 보여주기 싫어졌어. 가야겠다, 회의 있어. 안녕히 가세요. 아, 나 저 꽃다발 진짜 꽉. 어라 저 꽃다발. 근데 많이 먹었어? 어, 덕분에. 제니 얘기 들었어. 그래서 불러낸 것 같더라. 내가 뭐 다른 거 해줄 게 있나. 그저 너 힘내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밖에. 고맙다. 먹었으면 일어나자. 네가 지금 누구랑 마주 앉아서 얘기 나눌 기분도 아닐 텐데. 이래서 친구가 좋구나.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. 위로 안 되겠지만 제니 애 금방 또 가실 거야. 당연히 그래야지. 태어나면 바로 몸 만들 준비 시키려고.
이거 언니 큰 며느리 좀 갖다줘. 뭐야? 산소화해서 나 때문에 그 친구 벼루가 깨진 적이 있어. 아, 진작에 사놨는데 이상하게 줄 기회를 자꾸 놓치네? 전해줄게. 시간 되면 산소화해도 나오라고 하고. 넌 우리 현수가 참 좋은가 보구나. 애가 밝잖아.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보고만 있어도 나도 같이 괜히 기분이 좋아져. 그래? 그래, 맞다. 우리 현수가 참 밝지. 넌 참 좋겠다. 그렇게 밝은 며느리를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. 세란아, 응? 먼저 가. 그래. 응. 넌 참 좋겠다. 그렇게 밝은 며느리를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. 어떻게 됐어? 나 집 나왔다는 얘기하니까 수호가 뭐래? 혼자 두시지 마시라고. 계속 옆에 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. 그럼 그렇지.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 애미 걱정은 되겠지. 한포 빌라 리모델링도 잠시 중단시킨 것 같습니다. 가지. 네. 다들 알고 있던데, 대복 상사 둘째 며느리 유산한 거. 아니 무슨 그런 것까지 소문이 퍼져요? 다들 그 집 손기한 거 아니까. 그 집 대이을 손 끊긴 거 걱정해서 그래. 남의 얘기라고 참 쉽게들 하네. 아니 뭐 유산 한 번 한 거 가지고 호들갑들은. 아 그나저나 수원에도 얼른 애가 생기면 참 좋을 텐데. 야, 인마, 넌 휴대폰하고 눈싸움 하냐? 어? 아니. 서준이랑 통화하기로 했어? 뭐 봐? 친구가 뭐 재밌는 걸 하나 보내줘서. 아 뭔데 그래? 아빠도 좀 보여줘. 아빠한텐 재미없어. 나 먼저 올라가. 아 쟤 또 무슨 이상한 일 꾸미는 거 아니에요? 이상한 일? 아이 서준이 사무실 옮겨주겠다고 난리친 게 엊그제인데. 아 어째 쟤 표정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해서 그래요. 찾았네. 어? 동영상 봤지? 거기 집 주소랑 휴대폰 번호 찍어줘. 지금 당장. 전데요. 누구시죠? 여보세요? 여보세요?
걔네 민박집방 하나 잡았다더라. 뭐야, 왜 사람을 불러놓고 그냥 끊어?